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저희 집이 꽃밭이 되었네요. 꽃밭. 화사합니다. 화사해. 꽃밭. 제가 요즘에 다육이를 사러 가면 그 옆집에 꽃집을 꼭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크게 크게 하나씩도 저지르고 오네요. 네, 요거 요번에는 오색 마삭줄. 네, 아, 이거 옛날에도 제가 한번 너무 예뻐서 이게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꽃과 같이 색깔이 이뻐가지고 제가 한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 아, 요거는 이게 잎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외부 바깥에서 키울 때는 물을 거의 매일 줘야 되고요. 옥상이나 뭐 이런 베란다 바깥에, 네. 그래서 키울 때는 물을 매일 줘야 되고, 요게 여기 안에서 실내에서는요, 여기 이제 겉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 요게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려면은 햇빛을 좀 많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창가 부근에 두었는데, 햇빛을 아무래도 여기는 창가 부근이라고 할지라도 뭐 옥상이나 이런 노지보다는 아무래도 덜 받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감상을 하다가 적응이 되면 옥상에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울 예정입니다. 오색 마삭줄. 네, 지금 굉장히 예뻐요. 지금 아직 꽃은 안 폈지만 이게 꽃이 한 6월이면 핀다고 해요. 그래서 예쁜 꽃을 피운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은 가느다라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목대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된다고 해요. 톡톡 잘라서 삽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번식을 하는 그런 아이예요. 오색 마삭줄.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 요번에 금자나하고 밑에는 금자나하고 많이 닮아있는 메리골드예요. 네. 메리골드가 더 매력적인데 이게 색감이 비슷비슷해갖고 금자나하고 메리골드하고 색감이 비슷비슷해서 저는 이제 같은 요 화분에 제가 요거는 재활용 한 거예요. 이렇게 집 앞에 버려져 있길래 이렇게 이제 데려와가지고 여기 보라색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또 나름 예쁘네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요즘에 꽃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옆에 요거 일일초. 일일초는 정말 예쁘죠? 요게 계속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계국화하고, 아, 요 꽃이 뭔가 했더니 동국이라고 하네요. 동국. 그리고 요거는 안개꽃. 네, 이것도 야생화로서 아주 또 은근한 또 서민적인 매력을 줍니다. 네, 일일치도 너무 예쁘고요. 요 꽃대가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또 펴주는 거 보면, 아, 너무너무 예뻐요. 꽃대가 올라오는 거. 이렇게. 요럴 때 보면 참 식물이 신기함을 느껴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또 꽃을 활짝 펴주고 또 지고. 그런데 이렇게 꽃이 필 때는 그 아이들한테 영양이 있는 물을 많이 줘야지 꽃을 더 많이 예쁘게 피우더라고요. 네. 요것도, 요거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된게 아니고 요거는 하트 표시로 이렇게 하트 표시, 거꾸로 하트 표시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요거 사피니아도 이게 영양제 물을 준 이유로 엄청 잘 피고 있어요. 네, 예쁘죠? 사피니아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지금 몽글몽글 올라오고 있는, 너무 예쁘죠? 새싹이. 이것도 이제 제가 영양 있는 물을 줬더니 이렇게 분홍색, 핑크, 연핑크, 짙은 핑크, 하얀 흰색 제라늄이 이제 피고 여기 뭔가 이렇게 꽃봉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맺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영양제 물을 준 이후로 꽃이 사방 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보면 참 신기하죠. 영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한테도 영양이 중요하지만 식물한테도 영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이나 여전히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옆에는 카네이션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갖고 제가 또 데려왔습니다. 오스카 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색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난번에 저희 아들 내가 사왔던 그런 카네이션보다는 너무너무 색감이 예뻐요. 그냥 빨간 카네이션보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이 지금 꽃밭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 메리골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메리골드? 너무 매력적이에요. 메리골드 하고 금자나 메리골드 금자나 고생 마사직줄,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꽃들을 요즘에는 많이 사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화려한 꽃들을 보면 또 여기 또 다육이를 보면 다육이만의 또 매력이 있습니다. 다육이도 꽃 못지않게 참 예뻐요. 꽃과 같아요. 이것도 물이 들면 꽃처럼 되고 물이 안 들면 또 초록이가 되고 여러 가지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다육이. 근데 이제 다육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또 꽃이 그리워져 갖고 꽃을 또 이렇게 많이 사오게 된답니다. 네, 풍성하죠, 꽃이. 우리 집의 아이들이 이렇게 꽃대가 계속 피고지고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수국도 여기 꽃이 올라오고 있네요. 지고 난 후에 제라늄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몇 개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올라와요. 네, 버베나 꽃은 뭐 피고지고 네. 사피니아 꽃도 계속 꽃이 올라오고 꽃이 올라온 이유 조금 있다 공개하겠습니다. 또 데려온 지 꽤 됐는데 계속 꽃이 올라옵니다. 꽃이 계속 올라와요. 네, 이렇게 이제 끓은 다음에 이렇게 물이 끓잖아요, 양파물이. 그러면 이거를 한 시간 동안 우려줘요. 끓은 다음에 약한 불로 줄여가지고, 네, 약한 불로 줄이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다려가지고 식힌 거예요. 요 식힌 거를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물에 희석시켜서 꽃이나 식물에 줘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양제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 영양제는 잘 아시죠? 제가 그 쌀뜨물하고 이에맥하고 야채하고 과일 껍질 같은 걸 한 일주일 정도 삭혀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액인데요.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근데 조금 약간 노릇노릇해졌잖아요. 제가 요 양파 달인물을 여기다 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파 달인물을 여기다 이렇게 가끔 집어넣어요. 저는 이렇게 이거를 베란다에다 둬둬도 전혀 상하지도 않고 상온 보관해도 상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에맥이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쌀뜨물 한 2리터 정도에 이에맥 한 50ml 정도, 그리고 과일과 야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집에서 쓰던 거 이런 거 이제 다 넣어가지고 일주일 삭혀가지고 만든 영양제에다가 요 양파물까지 첨가를 한 거예요. 각종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죠. 말하자면 많은 영양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꽃뿐이 아니라 상추, 뭐 나무 이런 데다가 물을 한 500ml에다가 한 100ml 정도, 좀 양을 요즘에는 좀 많이 줘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이제 쌀뜨물이나 이런 게 좀 가라앉아 갖고 약간 젖어야 돼요. 젖어 갖고 지금 이제 이거 한 300ml 정도를 이렇게 덜었고요. 여기는 물을 한 1.5리터 정도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희석해 준 다음 이제 꽃모나 식물에다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꽃이 저렇게 예쁘게 피고 상추도 엄청 잘 자라고요. 제가 꽃무에다가 좀 주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무에다가 이렇게 다 줘가지고 이렇게 꽃이 활짝활짝 피네요. 네, 여기 제라늄에다가 이렇게 줘보고요. 제라늄 밑에 흙에다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꽃망울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베나 꽃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이유, 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을 주니까 더욱더 네, 올라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을 줍니다. 이것도 주고요. 이렇게 이제 물을 골고루 주면 골고루 물 줄 때 듬뿍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환기를 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 흙 속에서 영양 가득 머금고 그리고 뿌리에 아이들이 영양이 잔뜩 하겠죠. 네, 상추나 이런 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도 이 영양제 덕이 많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뽑았는데도 이렇게 풍성하네요. 매일 아침 매일매일 한 바구니씩 뽑아 먹어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네, 이런 영양제를 준비하는 것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텃밭을 계속 몰려가는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